이런 남편의 외조 덕분에 요즘 효심 씨가 열심히 공부하는 게 있다고 합니다. 제가 이걸로 뭐 장사를 한다든가 그런 건 아니고요. 이 주변에 지천으로 깔려 있는 그런 나물이나 이런 것들이 많아서 그걸 활용해서 좀 좋은 음식 만들어 먹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. 사실은 효심 씨 부만을 위해서 하는 요리 공부는 아닙니다. 주변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함께 나누고자 하는 목적이 더 크다고 합니다. 어머, 저 다리 좀 주물러 주실래요? 다리가 좀 많이 아픈 것 같아요. 네,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내의 부탁에 군말 없이 일어나는 이종린 씨. 누우세요. 네. 지금도 아내의 건강을 살뜰히 챙기는 것이 남편 이종린 씨에겐 모든 것의 최우선입니다. 시원합니까? 아, 너무 시원해서 잠이 잘 올라가네. 발가락을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돌려주면은 대단히 시원해요. 아이고, 감사합니다. 그야말로 제2의 신혼입니다. KBS